요리 단아와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요리. 안녕하세요. 요리다나와 정발입니다. 오늘은요,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메뉴인 어선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선.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자격증 시험에서요, 어선이 시험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그래서 수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들 하세요. 어선이 나오면 먼저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쉽게 만드는 방법, 손쉽게 어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 번씩 예습 복습 해보세요. 자, 먼저 어선은요, 나오면은 부재료를 먼저 다 썰어줄 거예요. 부재료. 먼저 오이는요, 오이는 돌려깎기. 근데 얘는 보통 다른 채소들은 요구사항에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크기가 없어요. 그냥 돌려깎기. 길이 없이 그냥 돌려깎기 해주시면 됩니다. 돌려깎아서. 자, 오이 돌려깎기 해서 채 썬 다음에요. 소금 뿌려서 소금에 절이겠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솔솔솔솔 뿌려놓으세요. 당근 채 써시고요. 당근도 절여주시고요. 당근도 소금에 절여주세요. 표고버섯도 채 썰어주시고요. 이 표고버섯은 간설참으로 밑간 해주세요. 간장, 설탕 약간, 참기름으로 밑간해서 표고를 밑간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생선을 이제 손질해줄게요. 생선은요, 먼저 비늘 제거.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칼등으로 밀어서 비늘 제거.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비늘 제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느러미를 다 잘라주세요. 가위로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머리를 잘라줄 건데, 머리는 여기가 내장 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살이 많은 부분이니까 일자로 자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슷하게. 그래서 여기 살을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머리를 잘라주시고요. 이제 세척을 하면서 이 생선 안에 있는 내장까지 제거해줄게요. 자, 이렇게 세척한 동태는요, 물이 흐르지 않게 행주에서 잘 싸가지고 접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세척이 끝난 동태는요, 삼장뜨기를 할 거예요. 삼장뜨기. 삼장뜨기는 뭐냐면 살 두 장에 뼈 한 장으로 포를 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오른쪽에다 둔 상태에서요, 요 보이는 뼈 위로 살을 뼈 위로 생선을 떠주는 것. 그래서 이걸 한장 뜨기. 자, 이렇게 뼈 바로 위에서 뜨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장 나왔고요. 나머지 한 장을 뜰 때는 그대로 뒤집어 엎어서 뼈 위로 다시 한번 떠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뼈 한 장에 살 두 개, 그래서 총 3장 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벗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껍질을 바닥에다가 둔 상태에서요, 이렇게 껍질을 바닥에 둔 상태에서 끝에 꼬리 쪽 부분을 살짝 저며서 꼬리를 잡고 칼날로 밀어서
꼬리를 왼손은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껍질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껍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생선살 옆에 붙어있는 뼈는요 정리해서 제거해 주세요. 지저분한 것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살 한 장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껍질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왼손은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끝에 뼈가 있는 부분은 다 제거해 주시고 안쪽에 있는 지저분한 내장을 싸고 있던 뼈도 포 뜨듯이 정리.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칼 끝으로 잘라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생선살은요. 이제 포를 떠줄 거예요. 자, 이 생선살을 어선을 만들 때 잘 부스러지신 그 생선살이 잘 부스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선살에 물기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포를 떠줄 때는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완전히 물기를 제거를 해 주셔야지 돼요.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생선살에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생선전처럼 이제 포를 떠줄 건데요. 생선전은 사이즈가 있었잖아요. 생선의 크기가 5 곱하기 4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김밥으로 보자면은 이제 김밥의 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넓고 얇게 또 길게 포를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뼘 정도 되는 길이로 포를 떠줄 거예요. 보통 생선전은 이렇게 포를 떴다면 어선은 길게 길게 해서 포를 떠주세요. 이때 포 뜰 때는 얇게 끝까지 가서 살짝 꺾어준 다음에 잘라줍니다. 다시 또 포를 떠주시고요. 길게 또 여기서 길게 뜰게요. 이런 식으로 길게 자, 이렇게 포를 떠주신 다음에요 칼면으로 살살살 눌러서 두께를 맞추세요. 그 다음에 접시에다 놓습니다. 잘 눌러서 같은 방법으로 한 장을 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넓게 뜬 생선살은요 접시에 잘 펼쳐서 이제 간을 해줄 건데요. 이 생선 같은 경우는 생선전에는 그냥 소금하고 흰후추로만 간을 했다면 어선은 생강이 나오기 때문에 소금과 흰후추 그리고 생강즙으로 밑간을 해주세요. 자, 소금 후추 자, 생강즙은요 생강을 다져서 다진 생강을 면보에 잘 감싸서 공기에 물을 담고요. 여기다가 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강즙을 만든 거는 생선 위에 약간씩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밑간이 되는 동안에 지단을 붙여보겠습니다. 계란은요 황백으로 분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노른자를 정중앙으로 오게 해주는 알끈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정리해 주시고 소금을 약간 넣어서 잘 풀어주세요. 자, 노른자에도 똑같이 소금 콕 찍어서 잘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거품이 이렇게 생겨져 있죠. 이 거품은요, 제거를 한 상태에서 붙여야 돼요. 그래서 흰 노른자는 그냥 그릇에 위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톡톡톡톡 치면 거품이 없어지고요. 흰자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거품을 떠내셔야 돼. 자, 이제 지단을 붙여보겠습니다. 팬에다가 불을 약불로 놓으시고요. 식용유를 넣어주시는데요. 팬을 살짝 데운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름은 너무 많이 들으면 계란 후라이 되니까요. 약간만 키친타올로 잘 고르게 기름을 펼쳐주세요. 자, 여기에 이제 흰자 말고 노른자부터. 자, 지금 약불입니다, 여러분들. 센 불에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투명했던 게 반투명해지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익어가면요. 그때 뒤집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익어가면 젓가락 하나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다시 키친타올로 위를 살살살살 눌러서 지단에 묻어있는 기름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자, 다 된 거는 그대로 빼서 종이탈 위에다가 펼쳐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바로 흰자도. 자, 이 흰자도 마찬가지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많지 않게, 그리고 불은 약불에서. 자, 흰자도 이렇게 가장자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다시 키친타올로 살살살살 눌러서 남아있는 기름기 제거. 바닥도 고루고루 열이 닿을 수 있게끔 눌러주시고요. 다 익으면 불을 꺼주신 상태에서 젓가락으로 들고 다시 종이타올 위에다 올려서 펼쳐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단이 다 붙여졌으면 이제 부재료를 이제 볶아줄 거예요. 어선 안에 들어가는 오이, 당근을 한번 소금에 절인 거니까 찬물에 헹궈보겠습니다. 수분을 반드시 제거한 상태로 기름에 볶아주세요. 오이, 당근, 표고버섯 이렇게 세 가지 볶아야 돼요. 자, 오이. 당근도 슬쩍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볶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근까지 볶았으면 마지막으로 표고까지 볶아주세요. 자, 표고를 볶아서 이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재료가 다 볶아서 준비됐으면 이제 지단도 한번 썰어 볼게요. 요구사항에 길이는 없으니까요. 길쭉길쭉하게 써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지단까지 썰어서 어선 안에 들어가는 부재료가 이렇게 오색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김발을 꺼내서 어선을 말아 볼 건데요. 김발을 펼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젖은 면보를 깔아줄 거예요. 마른 면보에 하면은 생선살이 면보에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젖은 면보를 이렇게 깔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 생선 포 뜬 거 있죠. 요거를 가장자리에 살짝살짝씩 전분을 묻혀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김밥의 김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처럼 올려주시는데요. 껍질 부분이 보이게. 아셨죠? 지금 보면 요게 껍질 쪽이고요. 요게 내장 쪽이거든요. 내장 쪽은, 내장이 있던 그 뼈에 붙어 있는 살은 하얀색이고요. 껍질 쪽은 약간 이렇게 색깔이 붉은색이 나요. 그죠? 자,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요게 껍질 쪽이니까요. 이걸 보이게 해서 다 이렇게 여기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전분은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요. 가장자리에만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놓으시면 켜켜이. 그 다음에 이 작은 걸로 중간중간에 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펼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찜기에, 시험장에 이제 찜통이 있으니까요. 찜기에 이제 물을, 냄비에 절반 정도 물 받아서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전분을 꼭 묻혀주셔야 돼요. 전분이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틈 없이 잘 깔아줬잖아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더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남은 전분을 그 생선살과 생선살 겹쳐진 곳을 이렇게 메꿔주세요. 발라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붙을 수 있게끔.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얇게. 자, 이렇게 펴발랐으면 이제 이게 김밥의 김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부재료를 올려줄 거예요. 볶아놨던 오이. 오이와 당근. 그다음에 표고버섯. 그다음에 황백지단도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이거를 말아주세요. 말 때는 요 지점이 요 끝에 생선살에 위에 살짝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김밥 말듯이 꽉꽉 눌러서 말면 생선살은 익으면서 오그라들기 때문에 너무 꽉꽉 마시면 안 돼요. 살포시 그냥 감싸듯이 말아주시면 돼요. 살짝 덮어서 살짝 빼주세요. 그러면 안에를 젓가락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대로 말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아주시고요. 그대로 면보를 감싸서 한 바퀴 돌려요. 김밥을 말아서 찜기에 이대로 10분간 쪄주시면 되겠습니다. 면보에 싸서요. 이렇게 넣고 10분간 쪄주세요. 자, 어선이 이제 10분 정도 찌면요, 그때 이제 불을 꺼서 얼른 꺼내서 식혀야 돼요. 왜냐면은 뜨거울 때 싸면 잘 부서지기 때문에 꺼내서 펼쳐서 식히셔야 돼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펼쳐서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김 식은 어선을 이제 썰 건데요. 보통 썰 때 높이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높이를 똑같이 못 맞추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높이를 잘 맞춰서 썰 수 있게 팁을 알려드리자면, 또 뜨겁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김발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썰게요. 그래서 2cm 간격으로. 자, 썰 때는 톱질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썰어주셔야 됩니다. 2cm 간격으로 다시 썰어주시고요. 접시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선이 완성되었습니다.